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오늘 조금 나갔다 온 갈고리.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다는 나리 씨.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거를 얼굴을 다 가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마에서부터 시작된 원인 불명의 피부 트러블이 얼굴 전체로 퍼지고 있는데요. 피부 노화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자외선은요, 표피 기저층에 멜라닌 형성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들이 비정상적으로 군데군데 나타나는 것이 뭐 기미나 잡티, 검버섯 등의 색소질환입니다. 자외선의 피부 자극은 활성산소를 생성을 시켜주는데요. 이는 피부 세포 및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고 몸속의 항산화 방어체계를 파괴를 해서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와 DNA를 파괴하면서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활성산소는 사람이 호흡을 하여 산소를 들이마신 후 이를 이용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하기 위한 모든 신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나 DNA 조직을 손상시켜 노화나 신체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므로 질병과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활성산소량이 급속히 증가하는데요. 문제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도 함께 줄어 60대 이후엔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피부 노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나리 씨는 요즘 얼굴 팩을 열심히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것은 계란 팩. 계란 노른자에 꿀과 밀가루를 섞어 만듭니다. 모임이라든지 이런 자체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또 그렇게 먹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얼굴을 민낯으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앞에 물 하나 사더라도 사러 가더라도 얼굴에 뭐를 바르고 나가야 할 정도로 하니까 위축되고 그다음에 거울 자체를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엄마 팩하자. 피부에 좋은 건 함께 해야죠. 엄마 몇 년도생이지? 36년생. 36년생? 89세인데 아니 57세 내 피부보다 왜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아 엄마. 엄마 얼굴에 먼저 발라주는데요. 이번엔 나리 씨 차례. 팩하느라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된 엄마는 그만 울컥 속이 상하고 맙니다. 왜 울어? 아니 얼굴이 너무 막 안 됐어요. 몸도 막 엄청 막 살쪄가지고 아이고. 때 엄마의 자랑이었던 딸은 지금 건강이 악화돼 무용은 꿈도 못 꾸는데요. 운동할 때는 날씬했고 이렇게 생기도 않았고 근데 저렇게 안 아프야 네가 활동도 하고 하는데 맨날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걱정이지. 윤나리 씨의 피부와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피부 나이 측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잡티
피가 굉장히 많은 편이시긴 합니다. 그리고 탄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팔자주름도 굉장히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마 쪽을 비롯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붉고 트러블, 색소 침착이 굉장히 심한 게 보이고요. 피부 나이가 내 실제 나이보다 8살이나 많은 64세로 나왔습니다. 피부 나이는 물론 활성산소 수치도 정상 범위보다 높았습니다.